의정부를 찾은 한동훈,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 추진, 민주당도 찬성.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조용기 기자나 일발금 기자는 그거를 확인도 안 해봤는지 따옴표 쳐서 띄워주고 있죠.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추진이 서로가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정책인데 그걸 어떻게 원샷으로 추진하냐, 이 정신병자야. 아니, 기자들은 이걸 몰라? 아, 무식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진짜. 자, 보세요. 서울을 편입한다는 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거 아니야. 큰 도시로 더 확장시켜서 대형 도시의 경쟁력을 갖다 키우겠다는 그런 철학 아니야. 경기 분도라고 하는 건 경기도가 너무 메가시티, 너무 크, 행정구역이 크다 보니까 그걸 나누어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더 로컬화 하겠다는 거 아니야. 철학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걸 어떻게 원샷으로 추진하냐, 이런 등신 진짜 처음, 난생 처음 봅니다, 난생. 근데 그걸 민주당이 찬성을 했대. 분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아, 반대하는 사람이 김성수 같은 사람이 있어. 자식아. 어디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 당론으로 정했어, 경기, 분도를 하는 걸? 그리고 서울 편입을 언제 민주당이 찬성한 적이 있냐, 사기꾼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입만 벌리면 아주. 입만 벌리면. 자, 이게 정책이라는 건 철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정책이 그냥 뚝딱뚝딱 그냥, 어? 내가 혀를 갖다 놀리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걸 그대로 써줍니까? 그냥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무식, 그 앞에서 조져야 돼요. 그 앞에서 기자들이.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서울을 편입하겠다는 그 발상은 철학이 메가시티가 경쟁력이 있다는 철학이고, 경기를 분도하겠다,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은, 어? 로컬을 강화시키겠다는 철학인데 그게 어떻게 원샷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서로 반대를 추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아닙니까, 여러분? 철학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를 나누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기 북도가 조금 더 그 지역만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기 북도만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에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먼저 경기 북도의 경쟁력과 자립력을 갖다 키워야죠. 그리고 어디부터가 경기 북도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상도 먼저 해야죠. 왜 분도하겠다고 먼저 떠들고 다닙니까? 이 철학에 입각해서 정책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게끔 짜내는 거.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렇게나 망상을 한다고 정치가 아니고요. 그걸 갖다 상상력의 정치다 이따위로 포장하는 것은 그냥 재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정말 짱가와 같은 강진구 기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그 시장 방문에서 뭐 한동훈이 잘난 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진구가 뜬 거야. 강진구가 떴어. 그러니 아니 윤석열보다도 더 쫄보인 한동훈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강진구가 떴어요. 강진구가 떴더니 한동훈이 튑니다. 튀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분위기에서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감지한 친한 유튜버, 친건이 유튜버들이 나타납니다. 상가 번영회가 입장 제재했다는데 실제로는 어떤 쉐리가 악을 쓰면서 이거를 갖다가 막 강진구 너는 들어와! 왜 들어와! 이자 나쁜 놈아! 특히 이자의 장점은 욕밖에 없거든요. 그 욕을 잘해가지고 김건희한테 낙점받은 자 바로 황경구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한테도 얼마나 욕을 해드렸는지 진짜 저하고 한판 뜰 뻔했었거든요. 검찰청 앞에서. 그 황경구라고 하는 자가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된 건 아십니까? 그 황경구의 그 눈뜨고 인간이라면 보기 힘든 저질 욕설 유튜브를 그거를 인용해서 세상에 인용해서 이 사진을 갖다가 캡쳤다고 이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조선일보가 일개 유튜버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기사를 쓰네요. 한동훈은 강진구가 떴다니까 그냥 막 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유튜버이면서 친건이 유튜버인 황경구가 앞장서서 강진구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동훈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시민인 양 이렇게
코스프레 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감정 노동자들이 지금 앞에 둘러싸고 강진구를 갖다 욕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해 내는 거죠. 제가 이때 강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강 기자가 아, 난 너무 오늘 힘들었어. 아, 김평론가님, 나 진짜 오늘 완전 진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강진구는 외쳤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취재 후를 통해서 이 영상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 계속 외쳤어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를 갖다가 한동훈이 했다는 걸 자백한 건데 미리 사전에 허락받은 매체들만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받은 매체들만. 그런데 더군다나 이 기사는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진구 기자가 여기 가서 이게 기사 안을 보면은 더탐사의 기자라고 얘기를 했대. 더탐사. 뉴탐사라고 얘기했겠지, 자식들아. 근데 얘네들은 왜 오보를 내면서도 더탐사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조선일보는 뉴탐사라고 얘기한 강진구를 더탐사 전 대표이자 이러면서 더탐사 기자다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아시는 분. 더탐사가 친한 유튜버가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더탐사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탐사라는 데는 이름이 없어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열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열공. 근데 더탐사라고 했을 때 악마화하기 쉽고 또 더탐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친한 유튜버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들이 빨리 정리하길 바라는 거죠. 이 기사가 나왔으니 아마 동물농장 중에서 누구 하나는 지졌을 겁니다. 아니 뭐 밖에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뉴탐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서는 더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아니 이미 열린공감인데 왜 자기가 더탐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대표가 되고 싶나 보지.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았을까. 제가 뇌피셜을 한번 굴러봅니다. 오늘도 뭐 무슨 방송을 찌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근데 참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더탐사, 가짜뉴스, 더탐사, 사기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슈 파이팅을 했거든요. 환경부가 주도해가지고. 얘네들은 왜 이럴까? 그게 동물농장이 외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눈물겨운 한동훈 사랑, 눈물겨운 김건희 사랑이잖아요. 어디서 뭘 얼마나 받아쳐먹었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정말 진정성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제가 또 이게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 여러분들께 고발을 해드릴게요. 최초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립니다. 청담 게이트 시민 고발단이 박땡땡 첼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지네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서초소에 고발인 조사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가서 영상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 경찰 수사팀장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아주 비아냥되면서 모독하고 이런 짓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 게이트 시민 고발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수사를 담당한 형사를 기피했어요. 예, 극우 환경구 맞습니다. 그 기피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사 일정은 빨리 잡혔어요.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경찰은 바뀌었는데 또다시 영상 녹화를 못하겠다고 진행을 한 거예요. 영상 녹화는 죽어도 안 되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한다는 말이. 왜 이럴까요? 영상 녹화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증거물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삭제 못해요, 이거는. 영상 녹화 이미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삭제 못해요. 근데 거기서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한 송치 결정서가 다 구라라는 게 그 고발인 조사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남겨놔야 돼. 근데 자기네들이 수사하는 거야.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 녹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갑자기 김은겸 의원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이게
일종의 도미노예요. 얘네들이 있잖아. 지금 이그 청담 게이트 시민 고발단이 막 열심히 자기네들이 당한 것들을 갖다가 막 올리게 되면 다시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거지 같은 짓인지가 드러날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빨리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김의겸이 경찰 송치가 됐어요. 불구속 송치. 원래는 불송치가 나왔던 건데 다시 송치가 됐어요. 이 송치가 될때딱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가 청담 게이트 고발단의 영상 녹화 그 종용 사건과 또 하나가 뭘까요? 예,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청담 술자리 관련 민사소송에서 김의겸 변호사가 강력하게 속 시원하게 그런 어필을 한이두 가지 사건이 있고 김의겸 의원은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청담 게이트 시민 고발단 영상 녹화 신청을 수사관이 두 번이나 거부했다. 그랬는데 이 방송을 보니 왜 거부했는지 알것 같다. 영상 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해뒀습니다. 다음 배정된 수사관께서는 꼭 영상 녹화 부탁드립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새끼들 다 걸렸어. 니들은 다 죽었어. 봐봐. 박땡령은 골프 연습장에서 이땡창으로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7시 19분, 8시 1분경 정땡승, 정땡승, 에이씨, 땡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 정종승, 이거는 얘기 없어요. 정종승, 그 다음에 이땡권, 채땡성과 함께 신땡욱이 운영하던 강남구 주점 TK로 이동해서 술자리를 갖게 됐다. 이렇게 동승자가 다 나왔잖아요. 경찰 송치 결정서에. 그쵸? 근데 이거를 이 첼리스트도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동물농장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세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땡땡 이성권.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 중랑 그 당협위원장 이성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성권을 갖다가 부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 비대 뭐 혁신위원인가 뭔가 뭐아 인사위에 있었던 이성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명 이게 최땡욱인가요? 그 최모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대부업체 회장 한 명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종승이에요. 근데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잖아 또 대부업체 회장이에요? 정종승이? 이 인터뷰 자체에서도 거짓말이 들어있잖아 이 동물들아. 김앤장 아니라며? 김앤장 아니라니까 얘는 이 인간은 또 가가지고 김앤장 아니랍니다. 김앤장 변호사는 아니고요. 지방송에서는 김앤장 변호사가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해줘 친절하게. 아니 그러면 첼리스트가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신줬단지 모시듯이 믿고 있는 첼리스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믿어? 첼리스트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대부업체 회장 한 명이라고 했는데 대부업체 회장이 아니네. 이거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아유 이 등신들아. 자, 사업가잖아, 사업가. 정땡승.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 부위원장이고, 뭐, 인수위에 있었다고 하는 이성권. 그리고 변호사 최모, 밴드마스터 신모. 그리고 이세창, 첼리스트. 이렇게 여섯 명이 있었다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 일단, 이 중에 이분. 이분은 오지 않았어요. 그쵸? 이분. 이분도 오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이 자기 이름 팔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술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아,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냐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렇게만 있었어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명만 술자리를 하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혹은 이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막 열심히 하는 거지. 저옆 남자 누구죠? 그랬는데 옆 남자가 누구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정모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소설을 써주기로 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동 경제사절단에 불려가서 윤석열로부터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삼부토건 주식을 세상에 법정 관리 있을 때 법정 관리 상태일 때 삼부토건 주식을 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는.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한동훈이가 쫄지 않겠습니까? 강진구만 보면 지리죠.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 이성권이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채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세창이 이름을 팔았다. 아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팔았다고 쳐. 근데 이성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창하고 그만큼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성권이라는 사람을 왜 팔았을까?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그걸 또 천지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어. 천지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어. 국민의힘 이성권 사하에서 출마를 한다네요. 사하에서. 여기서 우리는 예언을 할수 있습니다. 사하하고 단독 공천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누가? 이성권이. 이성권이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 앞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한거 아니냐. 왜? 이성권이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으니까? 강진구가 했으니까. 강진구 말을 갖다 이세창이 너무너무 잘 믿는 거야. 아니면 이세창이 실제로 이성권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왔다고 하는 거, 그뭐 하여튼 출입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세창은 이성권은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부시장 이성권이 자기 얘기를 많이 잘 들어줬거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성권이, 국민의힘 이성권이가 과연 사하구에서 단독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김건희를, 한동훈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지금 이러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시민언론도 탐사해서 이렇게 글을 써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요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담 제보자가 따져 물었던 적이 있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비는 누가 내는 걸까요? 실제로 생계가 부족할 만큼 어렵다는 사람이 변호사비는 어디서 내고 있는 걸까요? 저한테 5억이나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변호사비만 2천만 원이에요. 그건 누가 내주고 있는 걸까요? 본인은 도대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알바를 하고 사신다면서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의 돌쇠 정신이 한동훈을 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쫄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자리에서 할 일들을 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말려주십시다.